안녕하세요, 부달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창작 조각품을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안 만들어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사실 디자인하고 창작 조각하는 거 겁내 어렵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냐면 어려워요. 대충 이미지에 맞게 형태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동색?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붙여서 깎아내야 되니까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디테일들? 그게 어렵네요. 지금 느끼는 중이에요, 제대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해본 결과 다이소에서 한 2,000원짜리 점토를 하나 사와서 미리 목업을 만들어봤어요. 목업이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테스트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야겠다 라는 목업이 나옵니다. 자, 준비된 나무 위에 내가 꼼꼼하게 해놓은 디자인대로 스케치를 해줍니다. 만약 스케치가 틀렸다면 지우개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무 깎아가면서 다시 스케치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옆면에도 스케치를 넣어줍니다. 이게 대충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제가 잘해서 쉬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면 옆면 잘 맞았나? 이렇게 앞면, 옆면이 잘 그려졌다면 제가 진짜 무서워하는 띠토끼개를 데리고 스케치대로 잘라줍니다. 스케치 외곽선에 필요없는 양감들을 덜어내주는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칼집만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면 외곽선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측면 외곽선을 다 잘라내버리면은 정면 외곽선을 잘라낼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딱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측면 외곽선을 띠토끼개로 다 잘라낸다면 이게 울퉁불퉁해져서 정면을 잘라낼 수가 없겠죠. 이건 와람색?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측면 외곽선은 칼집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면까지 자르고 난 후 깎아볼게요. 중간중간 정확도를 위해 스케치도 남겨주고 아따, 어려운 거 어렵네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 엄살도 부려줍니다. 자, 그럼 요 정도로 대충 느낌 있게 깎아봤는데요. 여기서 나무 결을 보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나무 결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솟고 있죠. 사실 정확히 몰라. 그냥 나는 지금 나무 관이 이렇게 수직으로 뻗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케치할 때부터 이거는 나무 결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목을 부러뜨리지 않고 깎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나무 결이 가로로 있었더라면 팔은 멀쩡하겠지만 목은 부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손은 진짜 살살 열심히 깎아보자, 대신 목 부러뜨리는 건 싫다 해서 나무 결을 이렇게 설정하고 디자인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손을 부러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더하는 저의 안간힘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 부러뜨리면 유튜브 영상 하나 날라가는겨,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각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오른쪽은 손가락 디테일에 챙겨졌고요. 왼쪽도 손가락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 두부몸 크로스피터는 알몸입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배에 군살이 있다면 전혀 커버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속옷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댕이 골을 다 드러내줍니다. 그렇게 발가락 디테일까지 챙기고 나면 이제 얼굴을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이게 뭐지? 뭐라 부르죠 이거? 드릴 주둥이? 맞나? 주둥이를 벌려서 방금 그걸 꽂고 눈을 뚫어줍니다. 그런 다음 되게 조그만 나무 조각을 채워주는데 뭐 티도 안 나네요. 이거 그냥 끝났다. 우선 조각은 끝났으니까 이대로 집으로 들고 갑니다. 새삼 지하철에서 보고 있는데 잘 만든 거 있죠? 아, 타고났단 말이야 이거. 아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채색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근력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근력운동 하신 분들은 온 몸이 모닝빵 같습니다. 치아바타 같기도 해요. 반면에 저는 운동 시작한 지 이제 딱 1년 됐으니까 온 몸이 두부와 같단 말이죠. 하지만 순두부는 아니에요. 모두부 정도는 됩니다. 그런 모두부 같은 몸을 가진 제가 크로스핏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여기 정강이에 멍이 많이 들고 클린 동작을 하느라 쇄골에도 멍이 들고 손바닥에는 발긋발긋한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옥 같은 저의 몸에 쇄골 그리고 차마 보여드릴 순 없었지만 스네치 동작을 하느라 사타구니 쪽에도 멍이 듭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엉덩이 윗부분이 까진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샤워할 때 진짜 대박 아파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크로스핏을 하면서 느끼게 된 변화인데 이러한 변화가 전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각품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외로 이것저것 디테일들을 넣어주고 나면 두부몸 크로스피터 완성입니다. 얘 두부야. 물론 너의 종아리에 수많은 멍이 든 걸 보고 아빠가 야 무슨 군대 갔다 왔냐 깔깔깔 이렇게 놀리는 걸 듣고 아 진짜 유치해서 무슨 다섯 살인가 이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그 자국들은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흔적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내가 무슨 모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정강이에 멍 좀 들었다고 부끄러워해야 돼? 아니란 말이지. 난 그냥 이렇게 쇄골에 멍이 들고 엉덩이가 까지도록 운동을 하는 내 모습이 신기한 것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 만들어봤어. 그럼 여기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조각으로 만나요. 안녕.